공사 현장에서 후진 중이던 덤프트럭이 신호수를 쳐서 사망케 한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분쟁에서는 건설기계에 속하는 덤프트럭이 작업 중이었는지 혹은 주행 중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보험 약관상 건설기계는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지만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 트럭이 화물을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지 않아 작업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교통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이번 결정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